아침이네요. 어제 과제하느라 늦게 잤더니 좀 피곤해요. 그래도 새벽 예배를 빼먹을 순 없겠죠? 어제 단톡방에 올려주신 새벽 묵상지예요. 각자의 방에서 함께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해야겠죠? 하지만 전 잠이 더 숱합니다. 오늘은 라이브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줌 라이브 수업과 녹화 강의를 병행하는데요. 오늘은 오전 수업은 줌 수업이에요.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11시에는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각자 머무는 자리에서 채플을 드립니다. 오늘은 점심에 다운 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점심으로 학식을 먹고 같이 과제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 오늘 오전 수업 잘 들었어요? 응, 오늘 라이브 수업이 있었어. 박보경 교수님 짱 좋아! 학교에서 이렇게 손소독제와 위생장갑을 준비해 주셨네요. 배식을 받을 때에는 역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맛있게 밥 먹을게요. 식사할 때 이렇게 마주보고 먹어도 안전해요. 이렇게 오늘 밥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혜원이도 이렇게 앞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안녕. 우리 그러면 맛있게 밥 먹겠습니다. 아쉽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저희 이제 다 먹고 나가는 길이에요. 우리 순대국밥 먹었어요. 진짜 오늘 꿀맛이었어요. 역시 학식. 역시 최고. 자, 우리 그러면 북카페로 갈까요? 좋아요. 고고! 고고! 북카페에서 다운 언니와 함께 과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운 언니는 과제가 어려운지 표정이 좋지 않네요. 언니 어디 가요? 응, 나 데이트 갈까요? 약속이 있어서 가볼게. 오늘 같이 좋은 날씨에 방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오프라인 수업이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밖에서 수업 듣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네요. 남은 과제가 있어서 과제를 마저 하고 있습니다. 과제하러 갈게요. 저는 이제 과제를 끝내고 이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아, 나 카드키 놓고 왔어. 그러면 손소독제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여기다. 손소독도 한번 하고. 운동을 마치고 토마토를 사서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영양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디오 판독 중이에요. 이건 아웃이지. 그렇지. 지금 지고 있지만 곧 이길 거예요. 화이팅.